네, 선생님이 이제 웰빙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다음 바나나 디저트는 뭔가요? 자, 바나나 초코 머핀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재료를 한번 볼까요? 물론 바나나가 들어가고요. 네. 다목적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 놨고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이것은 베이킹 코코아예요. 네. 보통 물에 타 먹는 코코아 믹스가 아니라 베이킹에 넣는 단맛이 없는 코코아, 그리고 초콜릿 칩, 그리고 우유, 버터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들어 볼 텐데요. 근데 이 계란이 네. 좀 색깔이 일반 계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계란이랑. 네. 초록 빛깔이 너무 이렇게 예쁜 나는데. 초록 색깔이 나는 파머스 마켓에서 보통 브라질리안 치킨이 만드는 에그가 이렇다고 아, 하네요. 그래서 네. 저는 맛도 좋고 그래 예뻐서 항상 이 에그를 구입해요. 저희가 그때 갔던 토렌스 파머스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도 두 개가 필요해요. 네. 저희가 냉장고에 항상 버터와 계란과 우유를 보관하는데 찬 상태로 바로 꺼내서는 케이크를 만드시면 믹스가 잘 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식감이 아주 나쁜 머핀이라든지 케이크를 만드시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실온으로 먼저 꺼내 놓으셔서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요리를 시작하는 것이 맛있는 머핀과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부드럽다는 건 제가 손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가는 정도로 부드럽게 된 버터를 쓰셔야 돼요. 볼에다 넣으시고. 쉽게 풀리네요, 정말. 네. 만약에 이게 냉장고에서 금방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부서져 버려요. 설탕을 조금씩 넣으시면서 잘 섞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상태가 아주 부드러운 크림이 될 때까지 섞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케이크나 머핀을 만들 때저이 기계가 없어요. 아, 항상 손으로 해요. 팔이 너무 아프죠? 정말 예. 아파요. 그래서 맨날 이걸 사러 가야 되는데. 요리를 항상 하실 때 도구가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면 요리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버터에 설탕 이렇게 잘 섞으시면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계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란은 조금 깨서 살짝 풀어주신 게 좋아요.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 몰래 이거 살짝 쳤잖아요. 그래서 맛봤는데 역시 설탕이란 것도 맛이 없을 수 맛있어요. 없는 네, 조합. 조금씩 구우시면서 계속 크리밍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계란이 너무 차갑다면 잘 이렇게 풀어놓은 버터가 다시 분리되기 시작하니까요. 계란도 항상 실온에 지금 이제 커스터드처럼 그런 색깔이 보이죠? 생겼어요. 네. 중간에 하시면서 버터가 이렇게 붙은 쪽은 조금 잘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골고루 크리밍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이렇게 케이크나 머핀을 만들 때는 보통 젖은 재료, 마른 재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젖은 재료를 준비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넣고 섞으시면 막 저으시게 돼요. 그러면 또 식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지 않은 케이크나 머핀을 만드시게 되니까요. 꼭 체를 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우유와 번갈아 가면서 섞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넣었다면 이런 덩어리들을 풀기 위해서 이 안에서 막 저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죽이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디저트는 역시 부드러워야 네. 하는데.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제가 지금 한반 정도 섞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막 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질기고 맛이 없는 머핀이 돼요. 전문용어로 폴드 한다 그러는데 이런 스패츌러로 밑에서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런 동작으로 섞어주시고요. 또한 동작은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하면 부드러운 머핀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동작만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이고 나면 그때는 우유를 조금 섞어줄게요. 자, 우유를 중간중간 이 가루 믹스처와 교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 네. 교대로? 예. 이미 바나나가 안 들어갔는데 네. 바나나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 바나나가 바나나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런가 봐요. 여기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바나나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죠? 네. 초콜릿색이 나는 맛있는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것도 냉동고에 넣으면 초코 아이스크림이 아, 전혀 아닙니다. 아까 텍스처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한 반죽이 되어야지 나중에 맛있는
머핀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 초콜릿 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보통은 바나나 브레드를 바나나를 으깨서 뭐 케이크 믹스에 섞는다든지 그런데 오늘은 바나나를 좀 많이 드시라고 제가 중간에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예, 이 덩어리채로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그런 모양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자,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푸는 스콥을 가지고 쓰시면 깔끔하게 들어가죠. 진짜. 그러면 흘리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양도 가늠하기 편하세요. 자, 오늘은 이 유산지라고 하나요? 이 컵케이크 이 안에 한 7부에서 8부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아이스크림 같죠? 그러네요, 정말. 네, 맞아요. 자, 바나나는 어떻게 넣으실 거냐면 그냥 위에다가 꽂을 거예요. 근데 끝부분을 약간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서 있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네, 좀 해주세요. 좀 꾹 눌러야 되나요? 아니면 살짝? 네, 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비주얼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바나나 컵케이크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븐에서 37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3분에서 15분 정도 노릇할 때까지 바나나가 약간 노릇하게 될 때까지 구우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 오븐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